프란치스코 교황의 음성 꽃동네 방문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꽃동네 사람들은 설레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교황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황의 방문을 축복하는 아이들의 귀여운 율동. 조금씩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지만 거의 모든 동작을 소화해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장애인과 만남을 위해 꽃동네에서 가장 먼저 방문할 희망의 집에서 선보일 노래와 율동입니다. 꽃동네 학교 친구들이 5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다른 일반 아동들보다는 좀 늦기는 하지만 그래도 워낙 친구가 노래를 좋아해서 아이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교황님 사랑해요. 빨리 오세요. 꽃동네 곳곳에는 신도 3만 명이 쉴 수 있는 그늘 천막과 무대 등이 설치되며 손님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낙태아를 위한 이태아의 동산에는 교황을 위한 꽃이 심겨졌고 특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장괴틀이 설치됐습니다. 친구들이 굉장히 좀 들떠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황님께서 안전하게 한국 방문을 마칠 수 있도록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황 방문이 확정되고 꽃동네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방문자는 부쩍 늘었습니다. 방문객도 많아지고요. 교황님 그 방문 관계로 외부에서도 많이 견학을 많이 와요. 16일 당일 신도 3만 명 이상이 운집할 음성 꽃동네. 가는 곳마다 감동을 선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엔 어떤 감동을 선물할지 교황이 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황님 감사합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